안녕하세요.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과 마찬가지로 100% 생얼로 이렇게 들이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데 수업하는 도중에 제가 택배를 받았거든요. 드디어 저의 첫 번째 자수책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제 손에 왔어요. 그동안 제가 뭐 책을 쓴다, 어쩐다, 뭐 6월달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거 제가 허증이 아님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었네요. 이 책은 경향BP에서 나왔고요. 책 제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자수입니다. 부제는 기본 스티치만 알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 프랑스 자수 소품집이에요. 일단은 이 책을 제가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책 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돼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1년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잘 알지도 못하고 6개월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한 거예요. 6개월 안에 쓴다고 제가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죠. 일단은 자수란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완성하고 뭐 디자인하고 뭐 자수하고 뭐 소품 만들고 이런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과정샷도 찍고 뭐 완성사진도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빴는데 제가 책 쓰는 동안 그래가지고 여기 맛이 많이 갔어요. 원래도 많이 갔지만 여기 엄청 늙고 흰머리 막 생기고 잇몸에서 피나고 막 눈이 막 나중에 따갑다 못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이제 책이고요. 그래도 6개월 그렇게 쓴 것 치고는 책이 꽤 두꺼워요. 200페이지가 넘거든요. 이 책은 일단 보시면 좋은 분들이 자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지는 자수를 이제 관심 있어서 이제 독학으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왜냐면 쉽다고 말하면 안 돼. 어렵다고 막 항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너무 어렵거나 제가 책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담지 않았어요. 제가 충분히 지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 있는 그런 실제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부는 제가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아니고 막 교보 같은 데 있잖아. 큰 서점에 전시를 하러 이렇게 보냈어요. 전시를 하려고 이제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하는데 이제 가 있고 지금 버스 소리가 나네요. 이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목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꽃들에 대한 그런 자수인데 제가 봄부터 보여드릴게요. 벚꽃 제가 티코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꽃하고 이파리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자수 기법만 사용했어요. 백스티치랑 체인스티치만 사용했고요. 그래서 자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요거 만드는 게 관건이죠. 근데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자수하면 이것도 만드실 수 있어요. 책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일본 느낌인가? 네, 이게 티코스터를 만들어 봤고요. 이거 괜히 두 쌍씩 하느라고, 한 쌍이다. 한 쌍씩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고,
지금 온라인 서점 뭐 미리 보기나 뭐 그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은방울꽃 부케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제가 25번사, 8번사 라이트 이펙트 메탈릭사도 썼고 여기다가 비즈도 달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은방울꽃 부케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 하면은 수레국화랑 여기 라벤더 요거 리스를 수놓아 봤고요. 이런 거 그냥 수트 액자에다 껴가지고 벽에다 장식하시면 좋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 찍었던 요거 이게 원래 버전이고 제가 요거를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좀공 들인 게더 예쁜가요? 근데 이거 대충 만든 거 아니에요. 저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책 뒷면에 나오는 그런 여름 도안인데 플라밍고와 히비스커스를 이제 수놓았어요. 이 액자는 되게 깊은 액자를 사용했고 다이소에서 이거 팔아요. 그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거.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돈 많이 안 들고, 바느질 많이 안 하고,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위주로 소품을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소 액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로 넘어가서, 이제 이건 가을 인트로인데, 드링킹자 있잖아요.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해 봤어요. 이거는 수놓은 다음에, 그 수놓은 천을 뒷면에다 펠트지를 붙이고 또컵 모양대로 오려서 황마 캔버스에 이렇게 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시크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쓴 거기 때문에 요거를 고정할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런 제가 충격 받으셨나요? 저는 이래요? 이런 사람이고. 언젠가는 요거 붙입니다. 요거 바느질을 붙일 거고, 여기 박스 테이프. 그래도 요거 좀 감성 있지 않아요? 드링크자면 감성이죠. 요거, 이 도안도 들어있고, 수놓는 방법,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제가 기성품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식탁 매트, 이거 사실은 네이버에서 저번에 리빙에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네이버에서 선물로 주신 거를 갖다가 제가 작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네이버 메인에 오르면은 연말에 이제 상을 주거든요, 상품? 이런 거, 상품 주시는데, 여기다 한번 수놔봤어요. 이거는 천일홍 도안인데, 당연히 책에 있는 거죠. 뭐 양주나리공원 가시면은 가을철에 천일홍 축제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 반, 꽃반, 이게 사람 구경하시려면 거기 한번 가세요. 꽃도 예쁘지만 사람 엄청 많고 아무튼 나만 당할 수 없지 양주나리공원 꼭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니? 아유, 갬성 디퓨저. 제가 강아지풀하고 여기 이렇게 맨날 디퓨저에 꽂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동그란 허연 거 요거를 수놔봤어요. 글씨도 수놨고 이거는 펠트지를 아플리케해서 병을 표현해봤어요. 여기는 두꺼운 울사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은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오늘 가제발 선인장이에요. 제가 가제발 선인장 진짜 오래 키웠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좁은 집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이거 꽃이 활짝 폈을 때 제가 요거를 수놨어요. 실제로 이제 꽃잎 색깔하고 실 색깔하고 이제 보면서 수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애정템. 그리고 이제 우리 책 표지에 있는 요거 양말자수, 조선 양말자수. 예, 버선에다가 이렇게 아니다. 아, 버선 모양 이렇게 수놓고 제가 아플리케를 붙였어요. 괜찮나요? 이거 말고도 귀여운 버전 동백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용으로 이렇게 호랑가시나무를 수놓았어요.
이거 홀리가 호랑가시 나무거든요. 제가 에뜨와여사 이거 비싼 거, 이거 반짝반짝한 거 이거 사용했고 여기 메탈릭사도 썼어요. 썼고 포인세티아 액자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그만 거라서 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문에 걸수 있는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기성품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파는 거 얼마더라?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체는 이거예요. 오픈. 이 반대쪽 클로즈. 오픈, 클로즈. 이건데 여기다가 제가 간단한 꽃 패턴을 넣고 글씨를 넣고 겉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다양한 소품을 연출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레터링 자수를 간단하게 넣었는데 꽃으로 글자를 수놓았어요. 플라워. 이거 좀 유치한 발상일 수도 있는데 이거 느낌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제가 QR코드를 넣어놨는데 유튜브, 네이버 TV,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넣어놔서 핸드폰 가지고 스캔하시면 바로 저한테 악플을 다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거 보세요. 제가 서문까지 이렇게 세 페이지를 썼고 할 말이 많았나? 차례 보시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재료랑 도구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방법, 뭐 기초 스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이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몇 줄로 쓰고 마무리해도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집어넣습니다. 바늘 뭐 사라, 이 실은 뭐 어떤 실이다. 좀 깨알 같나요? 뭐 자수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재료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안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완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도안이 있고, 위쪽에다가 필요한 재료랑 실버노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아니야, 대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모두 이렇게 모든 작품에 과정샷을 넣었어요. 제가 자수를 하면서 자수 책을 봤을 때 실버노 뭐 무슨 스티치 이렇게 돼 있지만 과정샷이 없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 처음에 어디부터 하고 뭐 어떻게 마무리했나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기성품 에코백을 사용해서 미모사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안도 넣어놨고요. 모두 제가 이렇게 과정샷을 넣어놨습니다. 깨알 같지 않아요? 다 넣어놨고.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원데이 클래스를 하고 있는 라벤더 향주머니인데요. 이거 도서 미리 보기에도 나와가지고, 도안, 뭐 비공개로 한 것도 좀 웃기다. 미리 보기에 보면 나와요. 나오고 일단은 여기 수놓는 순서가 지금 제가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헷갈리면 이렇게 제가 다 사진을 넣어놨어요. 완성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뒷부분도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는 자수 시작하는 거, 스티치 방법 이렇게 있는데 원단 다루는 방법, 뭐 다림질 방법, 심지 붙이기 이런 거 나와 있고 실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풀어서 감는 방법도 나와 있고 소품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있죠. 여기로 기초 자수 기법도 제가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을 했고 여기다가 QR코드 넣어놨어요.
수놓는 방법이, 근로는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스티치 팁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만약에, 스템 스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꺾이는 점, 뭐, 실 바꾸기, 뭐, 이런 거다 넣어 있어요. 하면서, 애매하고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방법을 다 익히신 다음에, 앞에, 도안을 수놓으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저는 이게 표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버선을 못 이기나? 버선을 못 이기나 봐요. 그렇고. 그리고 책에 보면은 도안이, 크기 때문에, 이 책보다 크기 때문에 축소를 해놨거든요? 근데 축소해놓은 것은 이렇게 제가 별지로 100% 실물 도안으로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수놓는 분들 이용하기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크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책 소개를 마쳤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하실 때 사계절 꽃자수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제목의 책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기 양말자수 버섯 모양의 표지를 찾으시면 제 책입니다. 자, 제가 책까지 낼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책을 10분께 드리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이 동영상 설명을 눌러주시고 거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책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